전국의 국민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KMU, 즉 국민대학교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모집 인원입니다. 어느 정도 모집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죠. 뭐 영어 영문학부, 그 다음에 한국 역사학, 그리고 행정, 정외, 그리고 법학, 그리고 경영, 경영정보 이와 같은 학과들이 지금 많이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위 공과대학 부분 거에 있어서 신소재, 그죠? 그 다음에 기계공, 네, 그리고 네, 건설 시스템, 그리고 전자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소프트웨어학 무려 33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프트웨어학 융합대학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이 부분 것은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기준으로 33명입니다. 별도로 소프트웨어 특기자 모집은 따로 있습니다. 구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융합대학 아주 이제 취업이 잘 되는 학과죠.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대학 에 있어서 네, 많은 학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학부 16명, 그리고 스포츠 레저 산업 5명까지 해서 총 예체능학 기준으로는 20명이지만은 전체로 봤었을 때 무려 네, 595명에 해당하는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자, 국민대 국민 프론티어 전형 전형 요소 반영 비율 및 반영 점수입니다.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는데 1단계 서류 평가 기준입니다. 서류 평가 100%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그 기준으로 해서 1단계 성적 70, 2단계 면접 30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서류 평가에서는 바로 1000점 만점으로 구별이 되고요. 3배수를 모집합니다. 300%가 이 3배수고 이 3배수를 모집한 다음에 1단계 서류 접수는 70%로 내리고 그 다음에 30% 바로 면접을 반영을 해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즉 간단하게 하면은 1단계에서 3배수 서류 100% 모집하고 2단계에서 서류 70 면접 30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면접에 대한 대비 부분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이 우선 서류 평가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놓는 게 좋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서류평가의 자기주도성, 도전, 전공적합성, 그리고 인성 부분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 내용들, 평가 주요 내용들 확인해 주고요. 생활기록부에 어디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이 부분 것까지 확인을 해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서류평가해서 3배수인 300%, 3배수에 합격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면접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국민대 국민 프론티어 면접 부분입니다. 수험생 개인별 10분 이내로 블라인드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학종 면접입니다. 평가 문항은 제출 서두를 토대로 한 서류 확인 면접입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이 제출한 서류는 모든 학생이 다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질문들도 학생마다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출 문제 중심이 아니라 어떤 뭐 면접 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서류를 기준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조교 안내 받아서 고사실에 면접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면접이 끝나면 퇴실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평가 항목, 서류 평가 항목이랑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자기 주도성 및 도전정신 40, 전공적합성 40, 인성이 20%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3개 항목의 100%를 기준으로 면접을 평가하고 이것을 서류 70%와 더불어 면접 30%로 반영합니다. 평가 요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내 활동 그리고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에 있어서 전공에 대한 이해도, 전공에 관한 학업 능력 태도, 결국은 전공 연관성이 생기부의 내용과 자소서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 거 의사소통 능력 꼭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시문항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예시문항을 참고를 하는데 결국은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스팟 논술에서는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철저한 모의 면접식으로 지도를 해줄 겁니다. 일정 부분 꼭 확인해야죠.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다름 아닌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포함해가지고 안내가 10월 16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고사는 즉 면접고사가 되겠죠. 면접고사는 자연계, 예체능계는 10월 19일 토요일 날, 그리고 인문계, 바로 경영대랑 자연계 일부 모집단이 포함해가지고 10월 20일 일요일 날, 따라서 16일 날 1차 발표를 하고 19일 20일이다 보니까 불과 면접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간이, 즉 합격자 기준으로 면접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3, 4일에 불과하다는 점, 이런 점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가장 국민대에서 특히 프론티어 전형에서 중요한 부분 것은 자소서와 생기부 기준으로 해서 철저한 모의 면접식으로 준비를 하고 모의 면접에 대한 영상 피드백 또 교사들의 대면 피드백 이와 같은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유념을 하고 스팟 논술에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모의 면접으로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